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서셨던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서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각 시대에 서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사람 서실 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심지어 15살짜리, 17살짜리 소년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75세, 80세 된 노인을 선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부자도 서시고 가난한 사람도 서시고 버림받은 사람을 서시고 실패한 사람 다양하게 서시는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 충성을 다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역시 30세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모세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머리가 좋았습니까?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 80년 그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누가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석가오되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최초의 모세의 모습을 출국기 3장 6절에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왜 장인 양입니까? 처가살이 40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 재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실했냐면 제가 성경을 오늘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은 과연 같은 주의 종, 같은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적인 일꾼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실 것 없는 오늘 무일푼의 이 사람을 지식도 없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본문에 소개한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충성된 사람 되십시오. 주어진 삶 속의 현장에서 성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꾸준하게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모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이 사람을 발탁해서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이 장본인 모세,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묘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모세의 묻힌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어딘가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어딘가는 묻어 두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성경은 이 사람이 120세로 일기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청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120세 나이에 성경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 시대부터는 역사는 약 1500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러내리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약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앞에 세워놓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실 것을, 장사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주님만이 죽으셔야만이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일을 눈앞에 두고 계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불러내셔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모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충성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 그렇게 충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 구약에는 충성이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는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 신실한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인 주님만을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한 가지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찾아봅니다. 저는 시내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보실 때 다른 조건 하나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사막 한가운데 이 한 사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 외로운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양을 몰고 나가면 맨날 며칠 단 한마디도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강조합니다. 모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만큼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던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일만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은 하지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내 주어진 직장에, 내 주어진 사업장에, 아니면 내 가정에,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반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제가 시내산의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이 아닌 세 번의 단식을 하는데 40일 단식을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40일 그리고 그 다음 40일은 연속적으로 40일씩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는 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창자가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의 단식은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의 40일 40일 단식 두 번 그리고 마지막 40일 단식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역시 그는 40일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 이 기간 동안에 여덟 번을 올랐다가 내려옵니다.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가 40일 단식을 시작한 것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40주 40야를 내가 산에 머무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식은 신명기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돌판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9장 18절에 다음 같은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잠시 전에 금식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 받아서 내려오는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섬기는 그들을 보고 돌판을 던졌더니 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그 자리에서 40일 주야 완벽한 40일입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80일간을 단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한 것은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단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모세가 40일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40일 단식을 또 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내게로 아침 일찍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마지막 그가 시내산 여덟 번째 올라가는 대장정의 시간인데 돌판 둘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40주 40야를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성에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 단식 40일 세 번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여덟 번 올라갔다 내려온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모세를 자랑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서시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십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포기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도 백지 상태를 할지라도 수없이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니면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입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을 떠난 지, 성경 강조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스스로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십니까? 시내 산 꼭대기에서 만납니다. 항상 시내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한 장소를 성경 두 지명으로 부릅니다. 시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시나무 숲이란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온통 이 시내산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단히 험준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물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앙상한 수많은 가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렙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 건조하다, 대단히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동산이 아닙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해발 몇 미터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2291미터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파른 곳입니다. 완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많은 맹수들이 이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가시나무 숲을 해체해야 됩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1m라면 별 실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두산은 2744m입니다 한라산은 1950m입니다 한라산보다도 약 300m 더 높은 곳이 우리가 생각하면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을 8번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단식합니다. 120일간 출애굽기 19장 3절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시더니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 장로들에게 진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잠시 머무는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 꼭대기에 계십니다. 이미 그때 모세는 8절 보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장면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께서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아래 제단을 쌓으니라 이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모세가 올라갔던 내려온 사건. 이 사람은 성경 보면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한라산에 한번 올라갔던 내려오면 사람이 근육통이 생기든지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석회질로 된 이 시내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라가면 미끄러져 내립니다.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것을 기다시피 올라가는 이것을 2191m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려온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불러올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좌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번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산을 불러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섯 번째 올라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가 여섯 번째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처음 주시는 십계명을 그때 받았구나. 오늘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주야를 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그는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나게 되었고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일곱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 강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을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그 험준한 2291m가 되는 이곳으로 계속 불러올리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불러올리시고 내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성실성,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아마 모세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시내산 올라갔던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두 번째 받는 돌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서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조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한 가지 있다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까지 한 여인을 태양이 자기라는 그 시간에 우물까지 앉으셔서 한 여인을 앞에 두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이 여인 구원시키시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머리에 씌워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몸은 못에 박혀서 육중한 체중이 밑으로 쓸려 내립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덕에서 사정없이 때린 것 채찍으로 온몸이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이런 신음 소리도 나지 못하는 숨이 끊어지는 아득아득한 그 시간에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실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강한 집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다가 이 땅 떠나셨습니다. 오늘 주여, 나도 이런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가장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마지막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